이 녹십자 셀이 보면, 우리가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그 항암제 일종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제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이 되는데 아직까지 효과 자체가 조금 미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를 우리가 2차, 2세대라고 하고, 3세대가 면역 항암제거든요. 결국에는 면역 항암제 쪽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표적 항암제도 실질적으로 그 전에 있던 부분보다 이제 내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해결해 주는 방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이 녹십자 셀이 그러면 이런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이 그만큼 많이 나오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효과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런 자리가 일종의 고가 권역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자리고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 요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한번 돌파 나왔죠. 근데 요거를 잠시 요렇게도 맞춰지죠. 요렇게도.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요런 자리도 상당한, 그러면 이제 저항 구간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와서, 그럼 여기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그림을 이제 한 개의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있던 부분까지도, 물론 다 보면 좋지만, 이런 걸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 요런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가, 뭐, 요런 자리에서 한번 이제 걸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자리가 이제 47,000원대고요. 그 밑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뭐, 요런 자리 됩니다. 현재는 요 자리에서 한번 걸렸죠. 걸리고 난 다음에, 47,000원을 기점으로 이제 빠질 때, 토매가 이제 형성되면서 빠졌어요. 하단에 이제 33,000원대를 지금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자, 요런 자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런 자리에서 지금 하단에서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세를 또 뽑아내는 과정이고. 그럼 일종의 앞에서, 이 9월 27일 날 뽑았던 이 자리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곧장 이렇게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요 기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밖에 반등이 안 나왔어요. 약 20%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한번더 빠졌다는 거죠. 그것은 여기에서 매물이 일정 부분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여기까지 내려갔다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이 좀 드러났다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이 35,000원대 밑으로 다시 한번더 내려가면 그때는 좀더 추가적인 부분에서 매수로 좀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가격은 어차피 이런 기업들이 빠지는 데는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거든요. 어차피 위에는 닫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35,000원대 밑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십자 셀이 아뮨 셀이었나요? 그때? 녹십자 셀. 맞죠? 아뮨 셀 LC. 그거였는데,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KBS에서 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TV 내용이, 그때 했던 것이, 잠시만요. 요게 그림이 요 그림일 겁니다. 요게 이제 TV 화면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 일반적으로 화학 항암제, 요런 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이. 계속 쓰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약이 안 먹힙니다. 표적 항암제도 있고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면역항암제는 본인의 자가세포를 뭐랄까 이제 더욱더 건강하게 해서 개선을 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죠, 사실. 이런 것도 좀 독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항암제 계통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공신력 있고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녹십자 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 35,000대 밑으로는 좀더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